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내가 생각하는 무당은 일단 고민을 해결해줘야 되는 무당. 그리고 단답형이라는 건 없는 무당. 답답해서 가잖아, 무속인 집에. 저 올해 사업 잘 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항상 답은 다들 갖고 있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면 왜 나쁘고 안 하면 뭐가 나쁜지 다 알고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식을 다 말해줘야 될 수 있는 무당이, 우리 할머니가 너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대라는 절대라는 건 없더라고. 이 길로 갔을 때는 이거 이거 조심하시고, 이 길로 갔을 때는 이거 이거 조심하시고, 계속 사업을 할 거면 이런 이런 사람 조심하시고, 몇 월 달에 뭐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 달, 그 해, 그때마다 잘 넘겨야 되는 고비를 잘 말해줄 수 있는 무속인이 진정하게 이 제작기를 잘 가는 무당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어디서 신고를 했는데 저 못 불리고 있어요. 네, 그건 물어봐. 불리고 안 불리고의 차이가 뭔지. 손님 많이 받으면 불리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불리는 건가? 그럼 내가 본인한테 물어봐. 왜 무당됐냐고. 열이면 여섯 명은 전보러 갔더니 무당해야 된다 그랬대. 그럼 너무 속상하더라고. 사람이 사람한테 무당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요즘은 풀립에도 신이 난다고 한지껏나 밤새 뛰게 해가지고 무당을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 이게 불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배는 안 골아야지. 정말 촉감 없는 선생님들도 많거든. 그럼 그 손님한테 점사 보러 오는 손님들은 뭐라고 하겠어? 지도 저렇게 비루하게 살면서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야. 신이 오신 분이, 신이 선택한 사람인지 맞는지 를 파악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저보고 무당이래요, 어디 갔더니 다 무당이래요 해가지고 신꽃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딱 주관이, 아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딱 맞춰서 오는 제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나간 다음에는 그런 손님들 전화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너무 전화 많이 받아. 그런 전화 도와주세요 이런 거. 그 막 12시 1시까지 통화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신을 받는 것보다는 조상을 받는 거예요. 조상마다 욕심이 많은 조상들이 있어. 그러니까 신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육식갑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근데 책을 딱 봤는데 어느 순간 오, 나 이해 다 돼, 신기해 할 때 있잖아. 물론 조상이 기본 베이스야. 내 조상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영검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문서사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한테 문서사신 중에 어떤 주력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꽃을 하고 내가 진짜 신장을 잡아보니, 아, 나 불사할머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칠성에서 내려보내서 칠성주를 잡고 불사 대신 손 붙잡고 온 불사 대신이다, 뭐 이렇게 그 주력을 얘기해줘. 문서사신이라는 게 산신, 용신, 천신, 칠성, 이렇게 문서 사신이거든.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 밑에 어떤 줄인가를 알아야지. 혹여나 이렇게 내가 신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연 나는 조상 줄력에서 본인이 벌써 알 수 있거든. 그런 걸 명패라고 해. 우리 집안에 약사줄일까? 내가 누구가 어디 아픈 걸 잘 꼬자네. 누가 학교 다닐 때부터 누구 집 나간다면 걔는 잘 나가더라. 집안을 잘 돌봐? 아우 나 불사줄인가? 이렇게 자기 줄력을 보고 나중에 이제 신꽃 할 때 문서사신의 어떤 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지. 이 위기 계층 어떠한 순서가 잘 정해 있어야지 제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꾸준히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일단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 무속인 할 사람? 그럼 난 제일 먼저 손들을 거야. 난 너무 좋아. 이 길이 너무 좋고 되게 스페셜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무당 하면은 가족들이 자기 자손한테 대물림 될까 봐 가장 걱정을 하잖아.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안 그렇거든. 뭐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우리 언니들도 그렇고, 누군가 집안에 무당이 또 있으면 더 편안해지겠지. 우리는 정말 할머니 모시고 다들 너무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다들 너무 잘 됐어. 집안 식구들이 다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그래서 다들 잘 모시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태어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택을 해 주신다면 반드시 무당이 될 거고 평생을 잘 모실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많은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게 본인이라고 딱 맞추어서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 아, 뱀띠가 좋은 애니까 나 뱀띠니까 잘될 거야. 내년에 소띠? 잘 된대.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너무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셔도 이게 선택하기 힘드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신수, 운수, 재수 본인 거. 그 달에, 언제 날에, 언제 신수, 운수, 재수가 잘 들어있는지를 보고 잘 선택하시는 게 내년에 가장 좋은 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 먼데까지 와가지고. 아, 그거 꼭 넣어줘. 여기 되게 머니까. 여기 정말 멀답니다. 워낙 서울, 뭐, 수원 이런 데에서도 많이들 오시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정말 멀어요. 오시려고 마음이 드신다고 하시면 많이 많이 고민하시다고 오셔야 된다고. 멀리에서 온 만큼 오시는 정성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 오는 기름값에 점사비하면 전화로 물어보고 소고기 사 먹으라고. Thank you.